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주임도 부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세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시 의원 조예란입니다. 먼저 대면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로서 그간 세계 간학 컨퍼런스 유치, 광주 역세권 복합 개발 사업의 실질적인 진전, 은평 스포츠 센터를 포함한 각종 문화체육시설 개관 등 희망찬 변화, 행복도시 강주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저는 근래 합의였던 수도 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상수도 공급 운영 현황 및 향후 안정적인 수도 공급과 더불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재수립 지연으로 인한 각종 도시개발 및 하수처리구역 확대 부진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상하수도는 시민분들의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정부 인생 및 생활환경의 개선 등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우선 상수도 사업과 관련하여 광주시가 1977년 11월 사업 개시 이후 2009년도 상수도 시설에 대한 관리와 수돗물 생산을 수자원 공사에 위탁하였고, 급격한 인구 증가와 각종 개발 사업에 따라 급수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여 지속적으로 상수도 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수자원 공사의 최초 위탁 시 정수장 총 84,000톤, 과학장 35개소, 배수지 8개소 분유였던 상수도 시설이 현재 정수장 124,000톤, 과학장 114개소, 배수지 112개소로서 규모가 상당히 커졌으며, 2040 광주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광주시의 계획 인구가 52만으로 추정되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상수도 시설의 확충과 강역 상수도 도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방세한 시장님, 이러한 여건에서 광주시는 시민분들에게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해 상수도 시설의 운영 현황과 시설 확충 계획, 이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등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그간 추진해온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은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 내에 발생하는 오수를 적정처리하기 위한 20년 단위의 중장기적인 정비계획으로서 기본계획 수립 이후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재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수립을 통해 도시개발계획과 지역주민의 개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광주시는 2015년을 기준 연도로 하고 하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2016년도 7월에 재수립한 이후 기준 연도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을 2000년도 11월에 착수하였고, 계획상 2016년부터 5년이 지난 21년에는 이미 재수립이 완료되어야 하나 현재까지도 한강유역관리청과의 협의 등으로 재수립이 지난한 실정입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재수립 지연으로 인해 주요 생활 권역의 하수처리구역 확대 그리고 대규모 개발 사업의 계획 하수 물량 미반영에 따른 사업 추진의 부진 등 광주시의 전반적인 도시개발은 물론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재수립 지연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하여 광주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간 광주시는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는 삶을 영위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사회 기반으로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관련 시정 업무에 안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